우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경북 포항의 지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우리가 실은 이번에 전기가 이렇게 지진할지는 전혀 몰랐고요. 아무래도 뭐 상당히 포항 관련돼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뭐 작년에 경주를 비롯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포항의 피해보다도 이것이 관련 종목들이 얼마나 이익을 볼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첨예한 관심인 것 같고요. 또한 지난 시기에 이제 고리 오류코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의 결과 이제는 다시 한번 그것을 가동하자, 이제 재건설하자, 이런 판단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팩트가 빠진 게 뭐냐면, 과연 지진이 날수 있었을까? 이런 팩트는 우리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돈 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틀 전에 포항 이슈가 있었고요. 어제는 아시는 것처럼, 대학 학력고사 일단 연기가 다음 주 연기됐는데,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결국 제대 날이 결국 일주일 연기되는 그런 어떤 심정일 것 같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은 과연 이번에 또그 수능 시험이 시작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일주일 연기했지만 어저께 결국 1교시, 그건 만약에 시험을 봤으면 1교시 그쯤에도 다시 한번 여진이 있었다는 걸 보면 다음 주 목요일 날에도 과연 수능 시험을 볼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강진에 대한 데이터를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뭐 어제 뭐 뉴스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강진 3.0이면 기본적으로 좀 지진이 왔다 이런 어떤 느낌인 것 같고요. 5.0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이 깨지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5.0 정도는 우리가 강진으로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그 강진, 즉 5.0 이상의 강진 우리가 10개 데이터를 보면 2014년 이후에 6건이 발생됐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5.0 되는 충격이 좀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한반도 중심으로 지진을 좀 흔들어 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이렇게 빠른 강진이 한국의 어떤 기본적인 지지 기반을 건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 포항 시민이나 어렵기 때문에 뭐 재난 뭐 안전 특별 교부채 등 수많은 것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뭐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포항에서 가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현재까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수원은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전 현재 24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이런 지진에 대한 강도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6.5까지 버틸 수 있는데 1.0으로 이렇게 보강 작업을 통해서 원전 24기 가운데서 21기를 더 보강하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수원은 지진이 나더라도 우리는 결국 원자력 이런 부분이 이상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진 관련주가 다시 한번 시장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지진 관련주를 바라보면서 지진이 안 나야 되지만 일단 이것이 결국 테마성으로 불릴지 아니면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5.0 이상의 강진이 일어난다면 앞으로도 결국 지진 관련주는 결국 포트폴 즉 주식 차원에서 아니라 결국 안전 차원에서 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삼행엠택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삼행엠택이 우리가 이 당시에는 아마 2016년 8월, 9월 이쯤에서는 결국 경주에 어떤 지진이 났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2017년도 이후에 예상보다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그 작년에 경주 발생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이 당시에는 뭐 지진이 뭐 그렇게 큰게또 나겠어? 이런 어떤 차익 매물 관점으로 지난 1년 동안 리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어저께와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70의 약세를 보고 있었지만 어제도 급등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이런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예상보다 시장의 참여자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2016년도 이후에 주가 밀렸다는 거 보면 결국 삼행엠택이나 이런 어떤 지진 관련주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상당히 일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 종목 가운데서 코리아 SE를 비롯해 몇몇 종목들이 특징적인 것들은 어제 그제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 급등했지만 이제 현재 약 65원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파라텍 그리고 포메타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그 동일한 의견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지진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폭이나 밀리겠다는 거 보면 아직까지 참여자가 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경주 이슈 이후에 예상보다 주가가 밀렸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진 관련주 지금부터는 여진이나 수많은 이슈가 있더라도 경주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부터는 매도 각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겠고요. 따라서 지진 관련주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여진으로 끝나고 정말 5.0 이상의 또 다른 이런 어떤 일어나야 되지 않겠지만 그런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단 차익 매물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